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이번 한 주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글와글 함께 하시면서 금요일장 정리해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장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보셔야겠죠. 재밌고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와글와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이벤트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공식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곧바로 종목 와글와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분기에 여타 조선사들이 큰 폭의 어닝스 쇼크를 기록했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20%가량의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어닝스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상대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주의 사실상 그 탑픽주가 급락하면서 같이 함께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에 시장이 체계적인 리스크로 해서 2150포인트에서 1800 초반까지 급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급락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약 2200포인트를 고점이라고 칠 때, 2200포인트에서 20% 떨어질 때, 무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37%의 약 2배에 가까운 높은 하락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체계적인 리스크로 최근과 같이 급락한 상황 속에서 단기 낙폭과대 종목이 반등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대우조선해양의 매력은 지금 시장 상황상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또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은 하반 경직이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회복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부각시킨다면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종목이 충분히 올라서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종목은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연속 급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어쩌면 전고점을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반전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은 약 한 3만 5천 원 선까지 반등 목표치를 한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SK컴퓨터 2사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지금 방금 나왔거든요.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24억 나오면서 YOY 기준으로 한 66% 감소를 했습니다. 실적 안 좋게 나왔죠.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매출은 오히려 한 10% 증가하면서 647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SK컴퓨터가 장사는 잘했는데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차원에서 순이자 마진은 떨어졌다, 이익 마진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사 자체가 자본금 200억짜리이기 때문에 26억 정도의 이익이면 퍼는 조금 높을다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세를 보면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SK컴즈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는 게 기관 수급 매수입니다. 실제로 지금 장에도 6개월 연속 계속 매수를 들고 있고요. 연기금을 선두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주목된다는 좀 특징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왜 이렇게 기관이 들어오느냐, 그것은 바로 SK블랙콤의 분사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분사가 결정이 됐는데 이 SK블랙콤 분사로 자회사로 들어가는 회사가 SK컴즈, 그리고 멜론으로 잘 알고 있는 노엔, 팍스넷, PNS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 이제 인터넷 포털 쪽에서는 네이버 다음으로 3위 업체를 달리고 있지만은 SNS 서비스 쪽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 시장의 기관들이 가장 SK컴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상장 예정인 세계적인 페이스북의 상장 가능성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가로 제시하는 가격이 사실 어제 종가 부근인데 지금 예상 호가를 들어오는 걸 보면 17,400원 좀 뻥카 같습니다. 뻥카가 아니라 허수성 주문 같고요. 예. 아무래도 아침 다행히 저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아침에 개발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예. 그 정도 가격에서 좀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으면 싶고요. 항생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을 생산하는 소형 제약사고요.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 그 강세, 시장이 좀 약세 흐름과 좀 무관 하면서 제약주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순열 생명과학 같은 게 좀 정부 테마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3년째 정부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되면서 정부 정책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게 1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급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같은 게 5일선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면서 강한 양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유발이 됐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반등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쪽에서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쪽에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더라도 오늘 눌림목이 보인다면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는데요. 화면에 담겨있지 않았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대우조선해양을 들고 오셨네요. 2분기에 다른 조선사와는 다르게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양호한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주가는 조선주 약세에 동반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응하시려면 단기가 적당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이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카프로 들고 오셨습니다. 센티비에서 거듭 소개하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 조정도 있었지만 바닥이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은 SK컴즈를 들고 오셨는데요. 해킹 사건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조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데요.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는 슈넬 생명과학을 들고 오셨습니다. 시장 약세 흐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요. 바이오 관련주로 3년째 정부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서 최근 강한 호재가 됐습니다. 오늘도 목표가 도달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1,77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SG권을 신설키로 하자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민규 차장은 안철수 연구소를 추천하셨는데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의 실적 상승 기조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단기와 장기 둘 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글로벌 위기 속에서 내수주가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베이직하우스와 그리고 삼양사도 들고 오셨습니다.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예감의 관심 종목 대응 전략을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언제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종목 토크 베스트5에서 확인합니다. 항생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 같은 연고제 등을 생산하는 소형 제약사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뮬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레미케이드 관절염 항체 치료제 요 사업 부분이 정부 그 3년째 정부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으면서 이런 그 정부 정책 테마가 또 단기간에 형성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에서 3년째 그 지원에 대한 그런 선정 소식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 테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테마와 아울러서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 강한 양봉이 출회가 되면서 5일선이 이렇게 강하게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상당히 유발이 된 상태고요. 그렇다면 일단 그 이런 부분이 단기 반등이 아닌 조금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금은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일단 1900원권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만원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은 0.1%대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 하이닉스는 5%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느 정도 그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강도는 더욱더 강한 게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러한 반발 매수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한 76만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급등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뭐 개인을 비롯한 어느 정도 기관의 매수세도 좀 유입 가능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형주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 단연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률에서는 가장
제품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기관의 매수세를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사업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과거 10년 전 같은 경우 방산과 내수 비중이 9대1 정도로 방산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민간 부분이 한 6대4 정도 4포인트 그 40% 정도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율은 앞으로 민간이 더 앞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확실하다고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좋다고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9일부터는 계속 10만 주를 넘는 20만 주, 28만 주, 54만 7천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관, 특히나 투신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은 마찬가지 추가 상승 좀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오늘 쪽에서 뭐 0.8% 상승, 뭐 시가 대비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조정이 조금 그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뭐 지금까지 기아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는 있으십니다. 하지만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역시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급락장에서도 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강한 투자 심리와 그리고 만약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기아차만큼만은 강한 반발 매수, 저가 메리트가 상당히 발생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다른 종목군보다도 더 안정적인 그러한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69,6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시장만 안정화가 준다고 한다면은 77,00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2분기 매출 같은 경우 24.6% 증가한 3,226억 원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9%나 증가한 353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단기 끝이지 않고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그 슈퍼스타 K3 그리고 스페셜 포스트 같은 게임과 방송 부분에서 조금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이 조금 CJ E&M의 모멘텀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그 개선세가 이어진다면은 조금 추가 상승 예전 그 추세로 회귀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 상승에 더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화면을 이제 보신다면 이런 이전에 4만원과 그리고 48,50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준다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중기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가지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심기원 전문가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CJ E&M부터 살펴볼까요? 2분기 실적 양호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정태근 전문가 매수는 주가가 조금 내려왔을 때 오늘 종가 부근을 해보자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48,500원이고요.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정된다면 어느 종목보다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 하셨는데요. 주가가 조금 내릴 때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77,000원이고요.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기관 특히 투신의 매수세가 견조한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31,000원이고요.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표가는 76만원 정도로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슈넬생명과학입니다. 인상수원대상 선정에 호재가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많이 상승하는 모습, 목표가는 188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도 모두 만나봤습니다.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언제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센티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관심 종목 가운데 이 CJ E&M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J E&M 조금 내려왔을 때 접근해보자 하셨는데 오늘 종가 부근에 네.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를 주더라고요. 다음 주에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먼저 뭐 매수 접근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자면
오늘 종가 쪽도 그 장중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가 쪽에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셔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쪽에서 손절가로 제시한 4만 천 원의 가격이 근접하게 되면 거기서 2차 매수 나셔도 2차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 지금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어떤 그 수급에 대한 부분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강하게 매수한다든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한다든지 그래서 실적 부분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실적 부분만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송 때 말씀드렸던 1차적으로 박스권 대응 41,000원에서 48,500원이요. 박스권은 대응을 1차적으로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박스권 대응 하시다가,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호전이 된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가서 2차 상승 한번 노려보시고, 1차적으로는 박스권 대응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J E&M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점검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죠. 네,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종목이 담겨있습니다. 게임아이 들어있고요. KTNG 그리고 카프로가 새롭게 편입되면서 세 종목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연구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종목이네요. 삼성중공업 그대로 유지되고요. 세 종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SK, OCI, KB금융인데요.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이 그대로네요. 호남석유와 태양건설이고요. 비중은 각각 20%, 30%. 대응 전략도 모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정화금과 메디프롬 모두 매도하셨고요. 새롭게 세 종목을 편입하셨습니다. 롯데, 미도파, 셀트리온 모두 투어고요. 이 세 종목 대응 전략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종목 그대로고요. 이 전략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아이스코, 영원무역, 삼성물산입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아차 한 종목만이 담겨 있는데요. 비중 70%, 대응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가운데 동부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 성적도 그리 좋진 못하네요. 앞으로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꾸려가실 건가요? 네, 일단 뭐 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지금 상태에서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조적인 원인은 일단 뭐 기존 주도주였던 차화정 쪽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다가 약간은 소강 상태에 이르는 듯 했으나 금일 같은 경우 또 자동차 화학 쪽으로 좀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만 수급상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접근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역시나 기관 뭐 오늘 전거래일 전전거래일 까지 기관의 어떤 소폭 매물들이 조금은 출회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금일도 역시나 일단 기관 매물이 그렇게 많은 양의 어떤 우려할 만한 양의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관 쪽 수급이 꼬인다면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보유 전략은 좀 드리고 싶지만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좀 대체할 수 있는 빠른 어떤 리스크 관리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오늘 반등도 그렇고 전일 반등에도 그랬고요.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반등세가 일단 조금은 강한 모습을 시장에서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시나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 어떤 대외 약재에 좀 반응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 정말 대형주를 좀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내수주 위주의 그 대외 약재에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수주 위주의 접근을 좀 하시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바이오 업종과 게임 업종이 가장 좀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지 않나
뭐 기대감도 역시나 잘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사실 예전에는 어떤 테마주로 분류가 됐지만 최근에는 일단 실적들이 숫자로 입증이 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기관들의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도 이제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중국 진출의 어떤 기대감, 뭐 해외 진출 기대감 충분히 있고요. 게임즈는 또 경기 방어주로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외 악재 있는 현재 상황에서 뭐 그 방어주라는 것은 또 좋은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게임주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내수주 위주의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뭐 다음 주쯤에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군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만나봤고요. 그리고 다음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김군호 전문가와 지금까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소나무칠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필명 다함지혜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센티비 추천 종목으로 항상 좋은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활력소쟁이님께서는 이번 주 어려웠던 장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네요. 글 시청해주셨습니다. 네, 곧바로 이벤트 당첨도 살펴볼게요. 깜찍한 D라인님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체온이 내려가서 시원해진다고 무더위 탈출법 공개해주셨습니다. 글 써주셨던 두 분과 그리고 깜찍한 D라인님께 저희가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릴게요. 퀴즈 이벤트 곧바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였죠. 이것은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516개 품목의 물가 변동을 측정한 지표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쉬웠죠? 2번이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필명 지붕 뚫고 상한가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연극 그 자식 사랑했는데 티켓을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까지 이 100회 퀴즈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성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벤트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와그나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15일까지 3일 연속 쉬게 되는데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이 다시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